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과콜라TV입니다. 제 10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개가 다 차고 한 개를 더 설치했는데 두 개도 다 메꿔가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한번 수확을 하셨죠? 예, 지금 두 번째 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인데 지금 이제 제가 바빠서 여섯 건데 매셨네요. 예, 여섯 번째. 일곱 번째를 매야 되는데 이제 제가 키가 뭐 그렇게 크진 않은데 내 키를 다 따라왔어요. 아, 오버됐네 벌써요. 네. 주택 끝이 네. 한 2m20을 제가 보고 있는데 네. 두 개니까 야, 이래 가면은 이 성장세를 본다면은 세 개를 매야 안 되겠습니까? 예, 때는 인건비도 있고 바쁘고 한두 번 바빠서 지금 현재는 나도 지금 염려는 하고 있는데 장마철이라서 지금은 탄자나 뭐 이런 건 안 보이는데 그래도 항상 농민은 걱정이 되고 저기가 돼요. 그렇죠. 최종 수확 때까지 네. 그죠? 해력이 좋으면은 옆에 가지가 많이 나와요. 이게 거의 다섯 물이나 여섯 물로 봐야 되거든요. 예, 다섯, 여섯 물. 예, 이제 다른 농가를 기준으로 할 때. 예. 그런데도 지금 이거는 세력이 이렇게 좋아요. 힘 좋습니다, 정말로. 예, 그리고 예. 힘이 다른 거하고 틀리게 다 똑같이 골고루 이렇게 다 좋으니까. 아, 그런데요, 예. 예. 다른 지역에, 고추를 많이 한 지역에, 주산지 쪽에. 네네. 고추 이 키도 크질 못하고 병도 많고 네. 또 칼슘 장애도 많고 네. 예, 그런 걸 제가 어제 이야기를 들었는데 네. 거기하고 여기는 완전히 딴판 세상입니다. 보면은 다른 농가하고 거의 저희도 뭐 특별하게 좋지는 않클랑요. 근데 지금은 다른 농가하고 내가 자신에도 비할 수가 없을 정도로 세력도 좋고 현재는 안주까지 아무것도 병은 안 보이고 뭐 간혹 가다가 칼슘 부족 약간씩 한두 개씩은 있어도 예예 예. 다른 건 없어요. 아무것도. 노지에서 이렇게 전체 수구를 2m50 내외로 키운다는 그 자체가 대단하고 현재 지금 그 오늘이 7월 26일 화요일이거든요. 네. 열 번째 우리가 이 고추 방송인데 네. 아, 점검 결과 아주 이 나무가 튼실하고 생육 상황이 아주 양호하고 우수합니다. 그리고 내가 저도 이래 전화가 많이 오는데 어떤 분들이 고추 밭은 제대로 안 되고 영상에서는 크게 보인다고 막 이런 분들인데 여기 와보니까 이제 영상보다는 자기네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두 배, 세 배가 좋다. 영상보다는 실물이 더 낫다 그 말씀이죠? 네네. 그리고 실제 이제 그 고추를 애주하고 요즘에는 감사한 게 젊은 기농분들, 그분들이 이제 여러 지역도 많이 가보시고 또 관심도 많고 그 내외 분들 뭐 젊은 분들이 이런데 다른데 가서는 실망을 했는데 영상 보고도 근데 여기 와서는 아주 엊그저께도 애제자를 해달라고 나는 여기 와서 시간을 보내고 저게 하는 것보다 내 보고 다음에 준비를 해라 이래갖고 이게 젊은 분들이 이런데 와서 시간을 낭비하고 저기를 해갖고는 없길랑요. 가능하면 지도를 해주고 멀리서도 같이 잘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니까 빨리 저 집이 돌아가서 그냥 한번 또 연구해보고 해봐라. 또 전화라고 그래갖고 통화도 많이 하고 있어요. 고추키가 크다 보니까 네. 확실히 시원합니다. 네. 그늘막이 되고 네. 제가 직접 이 고추밭에 네. 앉아보니까 확실히 시원하고 네. 한두 개씩은 있어요. 프로테인을 줄이기 위해서 이제 저도 노력하고 네. 또 제일 염려하는 거는 이제 탄저 안주까지는 안 하지만 이제 그렇죠. 현재 탄저 전혀 없는데 네. 그래도 이제 아까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최종 수확 종료 때까지는 늘 막 노심초사하는 기분이다. 네. 그런 마음으로 재배하고 계신다. 네네. 이 관수는 현재 어떻게 됐습니까? 요즘 계속 장마철이 와도 그 전에 먼저 고열될 때 예. 그때는 시간을 좀 많이 늘렸는데 지금은 완전히 줄였어요. 줄여서 30분 내외. 예. 날짜는 먹이지도 않고 그대로 가고 또 이 소독하는 것도 그대로 가고 그리고 저희가 그 농민들한테 부탁드리는 거는 옛날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우리 고추는 세력이 좋아 이래갖고 비가 오고 저기 되니까 하면 걸른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이래 보니까 그거는 거의 뭐 여지없이 탄저병이 오니까 소독은 철저하게 지켜야 되지 않을까 이래서 제 날짜가 되면 꼭 네. 방지하셔야 된다. 그럼 여기는 칼슘 결핍 장애가 아주 간혹 눈에 띄지만은 네. 보시다시피 전반적으로 네. 이 칼슘 장애가 보이질 않습니다. 네. 그래서 칼슘은 한 몇 번 정도 살포하셨습니까? 저희는 그
저기 소독하는 날 예. 같이 이래 배합을 해서 조금씩 하니까 예. 숫자로는 몇 해야 됐나 모르겠나. 거의 열흘 기준으로 치니까 약을요. 저희들이 봤을 때 이 관수 시설이 네. 앞으로 지구 온난화 문제, 가뭄 문제 때문에 네. 필요하지 않겠느냐. 고추만이 아니고 다른 작물도 이제 기후 변화 뭐 이런 문제 또 특히 농민이 제일 힘들어하고 하는 거는 인건비예요. 그리고 수확보다는 인건비를 담은 얼마라도 줄이려면은 간수시설해 갖고 간주로다 조금씩 주면은 여기를 뚫는 거에 비용만 해도 엄청 아끼는 거거든요. 그래서 필수적으로 가뭄 대비해서도 해야 되고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양을 많이 주려고만 애를 쓰고 저기를 해요. 근데 그 꾸준한 양을 우리 저 농약사나 이런 아니면 또 저 농협이나 아니면 전문가들한테 치라는 양을 나는 어기지를 안 해요. 그래 그대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예, 정량대로만 해도 충분하다. 네. 시점에 있어 가지고 고추 재배 농가들이 이제 가장 그 키 포인트로 중요할 재배 무엇인가? 뭐 병해충도 마찬가지고 어떤 게 있습니까? 저희는 그래 농약살포 저기는 어기지 않고 또 간주도 어기지 않고 지금이 이 고추에는 마지막 생명이고 지금이 세력이 최고 좋을 때에요. 어느 집 할 것 없이 요번 시기를 놓치면 고추는 올해 농사는 끝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릴 때 간주 양에 조금 더 늘려서 이제는 세력을 더 안 커도 되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동으로 이래 몇 년간 하면서 노하우지만은 지금 하는 분도 간주를 좀 더 신경을 쓰고 수확량을 좀 늘려야지만이 더 많이 딸 수가 있어요. 옛날에 뭐 비료양도 한 뭐 500g 줬으면 한 700으로 늘리고 그래서 지금은 세력이 줘서 얼마든지 받아요. 지금도 하지만 이제 요즘은 고추 따는 시기라서 또 오늘 집어넣어도 내일 가면 또 세력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 이제 지금 옛날에 그 처음 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요거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게 어느 집에도 이렇게 나오길랑요. 근데 여기 메디를 잘 보시면 하나 둘 세 개예요. 세 개는 이렇게 되는 순간에 멈춤을 찾아요. 이게 더 이상 안 나가겠다고 마무리를 해요. 여기서 하나 둘 세 개가 이제 달리곤 이렇게 늘어지고 더 이상 안 나가요. 근데 왜 우리가 수확량이 많냐 뭐 이런 얘기는 요거를 올리는 순간에 세 개가 더 달고 여기를 따로 오는 거란 말이에요. 이 우리 공법에서는 이렇게 올라가 있으면 내일 3, 4일 있다가 와보면은 이게 여와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는 지금 이미 끝난 거 이렇게 돼 있을 때. 그리고 고추가 달리는데 이 세력에서 달린 거는 이렇게 하니까 이서부터 여기까지를 다 그늘을 하니까 빨리 안 빨가져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여기도 지금 이렇게 가려져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돌려서 그냥 한꺼번에 해도 돼요. 요거를 살살 이렇게 집어넣으면 노출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얘는 다시 또 줄기를 따라서 올라간다는 거예요. 계속. 내일 가면은 아마 여기를 보시면은 이 공간이 지금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이 큰 거에 비해서. 근데 이거를 집어넣는 순간 3일 가면은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거예요. 없어져요. 공간이 차들어가고 수확량이 늘고. 이 고추 수세 판단 요령. 네. 자, 이게 횟수인지 제일 끝부분이 어떤 상태일 때 약하다, 강하다, 또는 관주량을 더 늘려야 된다를 판단하십니까? 요 부분도 사실은 중요해요. 근데 끈을 요번에 메고 이렇게 요 정도 되글랑요? 끈을 맸을 때. 그러면은 요 세력도 이 줄기서부터 올라온 게 그대로 보존이 되느냐. 그리고 또 이게 보시면 맨 위에 부분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하면. 근데도 이렇게 다 열매가 이렇게 맺혀서 같이 따라가야 되거든요. 그럼 밑에 세력을 뺄 때도 얘들은 계속 성장을 하고 같이 따라가는 거거든요. 이 부분이 색깔이 노랗게 되고, 내 개인 경험으로 볼 땐 약간 문제가 있다. 그리고 아마 어느 집도 다 그래요. 이 부분이 밑에 세력이 많으니까 여기가 빠져요. 이렇게 달려갖고, 노랗게. 그러면은 칼슘 부족이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때 그걸 찾아서
전문가들하고도 상의해갖고 그걸 해야 되거든요. 보충을 해줘야 된다. 네. 그리고 이게 많이 빠지면은 수확량이 없어지는 거예요. 계속. 여기를 보시면은 지금 장마철이고 뭐 그런데 총체가 하나도 없어요. 이게 하나 두 개 댕기는 건 어쩔 수 없지만 많으면은 빨리 처방을 해서 조치를 취해야 되지 생산량이 늘어난다 이런. 한 번 따고 두 번 따고 지금으로 보면 이제 다음에 요번에 돌아오는 게 이제 세 번째가 되는 거거든요. 숫자상으로도. 근데 지금은 이게 두 고를 같이 따요. 한 번 나갈 때 하루가 감당을 못할 정도로 현재는 저희가 벌크 두 개를 돌리는데도 아주 풀 가동을 돌아가고 있어요. 그냥 한번 딸 때마다 양이 엄청나네, 그죠? 그리고 여기 알떡 울고 지금 이제 가까운데 다른 지역에서도 많이 오는데 갈내에서도 몰랐던 사람들이 아주 술래기 해갖고 많이 와요 지금. 아 술래기 해가지고. 네. 아니 지금 저기 저 1m 요즘 가뭄도 안 되니까 전 지역이 다 안 된다고 저하고 아는 지인들이 엄청 많은데 이제 8년을 하다 보니까 거기는 거의 뭐 올해는 아주 저 거의 실패같이 얘기를 해요. 잘해라고 했는데도 안 된다고. 제일 저도 관심을 많이 갖는 거는 우리 이렇게 잘 되니까 더 잘 됐나고 더 많이 오시는 거예요 지금은. 고추밭이 훤하지만은 이 한 나무마다 꽉 찼습니다. 제가 보니까 꽉 찼어요. 아주 뭐 그래서 나는 세력이 다 빠져도 우회 세력을 똑같이 나가야 된다 이런 얘기죠 저는. 그래 계속 앞으로 계속 많이 딴다. 에, 많이 달리고 이 세력을 한번 많이 빼내면 이 세력이 좋구나요. 세력이 좋은 거에 여기서 빠진 것만큼 여기서 또 그만큼 나와요. 예. 그래서 먼저도 내가 말씀드린 거는 3물, 4물, 5물을 훨씬 더 좋다. 다 90%고 고추 사가는 분들이 시장에 가면은 3물이 이 세상에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거는 세상이 변한 거거든요. 4물, 5물을 보질 않았고 물건을 다른 농가에서 접해보질 못했기 때문에 한 번, 두 번, 세 번이면 웬만한 농가는 끝난다고만 생각을 하고 대한민국의 어떤 주부들도 그런 생각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집에 오는 그 분들이 이제 고추를 지금 뭐 8년째 사갔는데 그분들이 직접 보고 3물, 4물을 사가요, 오히려. 그러니까 농민 또 아니면 고추농사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오래들 하지라도 나는 제일 부탁드리고 이런 거는 제가 잘해서 뭐 이런 게 아니라 젊은 사람들 생각을 좀 바꿔서 이제 옛날 방식에서는 조금씩 벗어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게 아는 지인을 가니까 20cm 심어놨어요. 보시면 42, 40도 좁아갖고 다 차가고 있어요. 그렇네요. 다 꽉 차겠네. 네. 네, 다 되고 서로. 또 넓게 했을 때 먼저 50을 심어도 되는데 50은 어릴 때 올라올 때가 힘들어요. 유격 사이즈 처음부터 저희가 그 시간 계산 여러 가지를 했을 때 1m 20에서 40 올라오는 균형 그래서 하니까 이게 딱 맞고 하우스를 하시는 분이 또 계시더라고요. 예, 있습니다. 하우스를 하시는 분들은 규격 사이즈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바람을 안 부르기 때문에. 근데 저도 하우스를 해봤는데 하우스는 누가 농사를 짓든 간에 한 하우스 한 동에 네 골 뺏기 못 심어요. 해보니까. 그러면은 절간이 커요. 그러면 영상이나 뭐 어떤데 이래 가서 내가 직접 나도 내가 실제 심어봤는데 네 골이라는 거는 이거 네 골 따면은 딸 게 없어요. 절간도 크고. 그러면 영상에서는 엄청 수확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그 나도 심고서 실망을 엄청 많이 했어요. 여기는 열 몇 골이 되는데 네 골을 아무리 그게 열 배가 나온다래도 네 골 수확은 그 한 번 따면 두 번 따면 없어요. 생각보다 수확이 잘 돼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 이거 비싼 하우스에 이렇게 심어갖고 이거는 아니다, 아니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죠. 그리고 여저까지 내가 한 말씀 딱 드리고 싶은 거는 대한민국에 누구든 간에 고추농사는 오래 지셨어요. 오래 지셨는데 지금 요 상태까지는 대한민국 사람들이 다 같이 지어요. 가만히 있어도. 근데 지금 여기까지 올라온 거는 이제 그 신경을 쓰고 서로
안 되는 건 배우고 연구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저는 제가 잘했다 이런 게 아니라 나보다 더 잘 줄 수 있는 사람이 앞으로도 많이 나오고, 젊은 분들이 서로 연구를 해서 이 고민을 많이 해갖고 인건비 덜 들어가고 빨리 나오고 수학하고 잘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고추도 착과가 많이 됐습니다. 고추 한 알에 사이즈도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또 개인적인 노하우도 몇 가지 더 알아봤습니다. 사과콜라TV는 항상 여러분들과 함께 합니다. 아직까지 구독을 누르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을 꼭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노지고추 키 2.5m 고추밭에서 사과콜라TV였습니다.